그 MGM사에서 일산에 이 스피어를 하나 넣자. 사실은 거기서 이 스피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는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. 물질을 없애는 효과인 거죠. 우리 세대에는 실제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극강의 체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왓슨 여러분.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셔서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스피어라는 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라스베가스에 여러 개의 리조트가 있는데 그중에 베네치아 리조트라고 있는데요. 거기에 만들어진 스피어입니다. 근데 이 스피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구죠. 근데 구인데 이게 엄청나게 사실은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. 이 얘기를 저도 거의 한 1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요. 이게 구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안쪽에 모든 서페이스와 바깥쪽의 서페이스를 LED로 만들어서 극장을 만들겠다는 아주 엄청난 원대한 꿈이었어요. 이게 그 당시에 1조의 돈이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1조의 돈이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2018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에 마쳐졌는데 중간에 물가도 올라가고 뭐 이래서 공사 기간이 5년 정도 되는 과정 중에 총 들어간 액수가 3조가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예상보다 3배가 더 들어간 거죠. 사실은 건축계에서 그걸 옆에서 보면서 저러다 망하는 게 아닌가 약간 걱정도 좀 많이 됐었거든요. 저는 좋은 기회에 한 4년 전쯤에 제가 그 CJ 라이프시티라는 테마파크를 설계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 스피어를 진행한 게 MGM사였는데요. 그 MGM사에서 일산에 이 CJ 라이프시티 할 때에도 스피어를 하나 넣자 그걸 제안을 계속했어요. 여기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영종도에도 제안을 했었고 이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꾸 제안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스피어라고 하는 구 형태의 이미지가 동영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만들면은 스피어에서만 상영을 하게 되면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아바타라는 영화를 찍었어요. 근데 아바타는 라스베가스에 하나 극장에서만 상영하고 전 세계 극장에 상영을 못한다. 그럼 수지타산이 안 맞겠죠. 그거를 위해서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전 세계에 있으니까 전 세계에 뭐 3,000개 스크린에서 이걸 상영해야지 수지타산이 맞는 거거든요. 마찬가지로 스피어를 통해서 많은 이미지들을 만들 텐데 그게 돈을 벌려면은 이게 한 8개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. 그래서 몇 개가 돼야지만이 그게 훨씬 더 자주 그걸 바꿀 수 있고 더 자주 바꿔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방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.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분이 막 세일즈를 하고 다녔어요. 근데 사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조라는 돈도 정말 웬만한 프로젝트 리조트 하나 다 짓고 남는 돈인데 그러니까 아 이건 좀 너무 과하다. 근데 결국엔 3조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딴 데서도 엄두를 잘 못 낼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사실은 결과물만 보고 나면은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 저도 사실 직접 가서 이걸 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는 안 됐고 인터넷으로 최근에 그 오프닝 공연을 U2가 했죠. 그 U2 공연을 제가 봤는데 정말 정말 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. 이게 다른 보통 극장에서는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거든요. 아, 일단 프로젝트 자세한 것들을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더 보도록 하죠. 지금 이게 스피어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으니까 뭐 어떤 때는 달 모양으로도 했다가 화성으로 했다가 농구공 모양으로 했다가 제가 본 거는 눈동자 있고 한 애가 옆에 기차 지나가는 거 막 쳐다보고 막 그러더라고요. 이게 대단한 거가 그런 눈동자 있고 입 모양만 있고 해서 사람의 표정이 읽혀지잖아요. 그러니까 거의 이게 살아있는 물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인터랙티브해지면서 표정이 있고 하니까. 그래서 이 스피어가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물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격체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거기에 AI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더 인터랙티브하게 만든다면은 이거는 훨씬 더 그런 느낌이 나겠죠. 근데 높이를 보면은 111.5m 정도의 높이고 가로가 150m 정도 되고요. 이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총 들어간 강철의 양이 3,000톤이랍니다. 어마어마하죠. 네, 포필러스는 제가 런던의 사무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. 그 사무실이 아레나 설계나 이런 스테디움 설계로 특화되어 있는 곳이에요. 그곳에서 스피어를 디자인했다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타당한 것 같아요. 사실은 형태로 치면은 저런 형태는 예전에 박미스터 풀러라는 사람이 지오돔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. 저렇게 트러스로 만들어서 완벽한 구모양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는 이미 있었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.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엑스포 때 만들어진 건물인데 그 구모양으로 해가지고 거기 유리로 만들고 안에 에이트리움을 만든 거였죠. 근데 이거가 대단한 거는 그 표면을 다 LED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프로젝터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. 사실 이게 기존의 극장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 스크린 X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의 시야를 훨씬 IMAX를 뛰어넘게 만들려고 한 것들인데 그거는 결국에는 프로젝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프로젝터를 하다 보니까 그 빔이 나가는 그 빛
안에서는 사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이 스피어는 그 사각지대를 전혀 없애는 그런 상태예요. 근데 사실 이거 보면서 되게 우려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이 LED 기술이라고 하는 해상도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 정도 해상도의 건물은 너무 유치해 보이지 않을까? 약간 그런 우려가 됐었는데 영상 보고서 아니구나 느꼈어요. 한동안은 극장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들겠구나. 지금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다 OTT나 이런 TV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고 굳이 극장에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잖아요. 근데 그거를 극복할 만큼 엄청난 어떤 감동과 임팩트를 줘야지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그걸 체험을 할 텐데 과거에 우리가 몇만 년 전에 사람들한테는 그게 알타미라 동굴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. 굳이 횃불을 들고서 그 동굴을 기어 들어가서 그걸 봤던 거는 알타미라 동굴에 그려진 그 그림들은 이 사람한테는 지금 우리가 스피어를 보는 것 그 이상의 감동을 줬을 거라고요. 왜냐하면 당시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는 염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 색깔의 염료를 만드는 것도 되게 하이테크였을 것이고 횃불도 사실은 하이테크죠. 불을 만드는 거니까. 그럼 누군가 가서 그거를 들고 가서 그림을 그렸을 거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도 그 횃불을 들고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니까 당대로서는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어떤 멀티미디어 스피어 극장이 알타미라 동굴인 거예요. 근데 그게 계속해서 발전을 하죠.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는 이런 라스베가스의 스피어 같은 게 나온 겁니다. 그래서 극강에 몰입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 그거가 사실은 변함이 없는 우리 추구하는 바예요. 르네상스 때 천장화 그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고딕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라든지 20세기의 극장이라든지 다 똑같습니다. 우리의 시공간의 체험을 다른 세계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살아남는 건축물이 되는 건데 뭐 웬만한 것들을 우리가 뭐 사실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좀 새로운 경험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스피어는 그런 면에서 보면 IMAX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 같습니다. 16만 개의 스피커가 있대요. 여기에. 이게 뭐야?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야? 만 개의 좌석이 있대, 여기에. 좌석이 만 개야. 우리가 그런 막 8만 명 정도 들어가는 스테디움에서 하나의 축구 경기를 본다든지 하는 경험들이 결국에는 나 혼자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그걸 경험했을 때 훨씬 몰입감이 생기는 거잖아요. 그 안에서 공동체의 어떤 사회성도 생겨나고 그거를 우리가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. 하나를 공통으로 같이 경험하는 것들. 극장은 뭐 몇백 개 좌석이 거의 IMAX 극장이 그 정도인데 이건 만 개랍니다. 좌석이. 그러니까 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영상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몰입감을 주는 것 같아요. 저는 봤던 것 중에 진짜 임팩트가 있었던 거가 뭐냐면은 그 유튜브 공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여기 화면이 조그마하다가 점점 이렇게 커지다가 전체를 다 덮어버리다가 그 안에 있는 이미지가 확 천장을 다 덮는데 그게 다 이렇게 동물을 그린 거더라고요. 막 새도 있고 동물도 있고 뱀도 있고 막 이런데 그 지구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막 여기 그 압도하는 그 느낌이 저는 그거 한번 꼭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. 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 렌더링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. 이미 완성되기 전에. 정말 임팩트 있었던 거는 저는 그 완성된 다음에 일반인들이 가서 찍은 것들이었어요. 그게 진짜 멋있더라고요. 단면을 보시면은 이거는 건축적으로는 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버크민스터 플러의 지오돔하고 거의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은데 그거를 미디어를 썼다는 게 대단한 거죠.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. 사실은 고딕 성당에 스테인드글라스가 있기 전에 그런 높은 건물들은 로마 시대 때에도 바실리카라고 있었거든요.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 건물을 지었겠죠. 그런데 이 고딕 성당이 대단한 거는 그 창문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서 컬러풀한 이미지를 넣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는 순간 그 공간은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거죠. 만약에 고딕 성당이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그 고딕 성당 안에 들어가면 그냥 투명한 창문으로 되어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지금하고 느낌이 완전 다를 거라고요. 그래서 이 스피어라고 하는 거가 투명한 유리창이 아니고 LED 스크린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. 저는 흥미로운 게 그거였어요. 또 하나가 첫 번째 공연자를 누구를 쓰느냐가 중요한데 U2라는 어떤 뮤지션을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. 제가 시제 라이프세티를 디자인하면서 그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레나를 만드는데 아레나가 몇만 명 정도 한 5만 명 안팎으로 합치면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정도 몇만 명 규모의 아레나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그 정도 규모의 아레나가 없습니다. 그 공연장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? 뭐 테일러 스위프트? 그런 사람들의 공연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월드 투어를 한다고 하면은 그 월드 투어를 할 때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비행기 안에다 그 장비를 몽땅 다 실어가지고 오면 왜냐면 그 자기네들이 공연할 때 그 세팅들과 조명과 음향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연장이 없으면은 공연을 못 하는 거예요.
그때 제가 들은 바로는 U2나 테일러 스위프트 정도들의 그런 메가 스타들의 공연을 하려면은 천장에다가 조명 설치하는 것들이 200톤 정도는 설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또 우리가 NBA 경기를 보시면은 그 경기에 이게 딱 내면으로 돼가지고 왜 하이라이트 보여주고 점수판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. 그거 하나가 설치하려면 그게 100톤이 넘는 무게를 견딜 수 있게끔 그 위에 철골 빔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달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아레나 경기장의 클래스가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대단한 스타들이 못 오는 이유는 월드 투어 할 때 와가지고 그 장비를 목동에다가 맞춰가지고 하기 좀 그게 어려운 거예요. 물론 목동에서 한번 유튜브가 공연을 해서 저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그런 조명이나 이런 것들 못하니까 뒤에다가 LED 스크린만 가로로 길게 해가지고 모든 무대 장치를 해결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러한 몇만 명이 되는 공연장을 채울 수 있는 티켓 파워를 가진 아티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대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도대체 이 공연장을 누구로 채울지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중에 한 명이 U2였어요. 그래서 U2가 그 아티스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퇴하기 전에 이 스피어의 첫 번째 공연 그 뮤지션으로 와가지고 이걸 공연을 하고서 가는 거죠.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스피어라고 하는 거에 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의식을 할 때 세 가지 정도의 정보로 의식을 한다 그랬잖아요. 하나가 그냥 비어있는 보이드 공간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, 두 번째가 심볼릭한 정보로 파악하는 경우, 세 번째가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.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간을 우리가 파악한다고 하는 거는 다 정보의 프로세스인데 이게 LED 스크린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차지하는 정도로 정보가 들어와서 그게 다 컨트롤되는 시각 정보가 된다면은 사실은 거기서 이 스피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는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 안에 있는 공간감과 정보가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거죠.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곳에 가면은 우리는 창문을 보지 않고 그 안에는 이미지를 보잖아요. 알타미라 동굴에 가면은 벽화에 동물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은 그 뒤에 있는 돌로 만들어진 동굴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거기 표면에 그려진 그림에 우리는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.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스피어 모양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영상 이미지가 틀어지는 순간 그냥 우리는 거기는 스피어로 인식이 되지 않고 그 정보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. 저는 이런 현상들을 디머티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질을 없애는 그러한 효과인 거죠. 그 물질을 없애는 것 같은 거에 극단으로 간 게 지금 스피어 같은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실제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극강의 체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거에 한쪽 반대쪽으로 간 게 저는 태양의 서커스인가요? 그 서커스 소레일 솔레를 가서 보시면은 인간의 몸을 이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극단의 어떤 체험을 하게 해주지 않습니까? 그거는 이런 LED 이런 CG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.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한쪽 극단에 있고요. 그 반대쪽 극단에는 이 스피어 같이 그런 렌더링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극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어정쩡한 것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과 OTT에 의해서 다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스피어하고 되게 비슷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 게 사우디 리야드에 있는 자이언트 큐브라는 게 있습니다. 얘는 동그란 구잖아요. 그 구하고 또 되는 게 뭐가 있어요? 직육면체, 정육면체죠. 그래서 얘는 큐브입니다. 가로 세로 높이가 400m예요. 그러니까 이거보다 도대체 몇 배 큰 겁니까? 한 9배 큰 거죠, 최적으로 치면은.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예요.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은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. 정사면체에 제일 우리가 임팩트 있는 거는 피라미드죠.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 흉내낸 게 이 라스베가스에 가면 록소 호텔이라고 있어요.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진 호텔이 있거든요. 이 스피어 옆에. 그러니까 이미 그 카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스피어로 된 거가 이게 일단 임팩트 있게 나왔고 또 다른 걸 만든다면은 사실은 스피어 만들기 어렵죠.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육면체로 하나 만들어서 자이언트 큐브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자이언트 큐브는 공간 구성이 되게 독특하죠.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 400m 안에 보험 구조 같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. 바깥쪽으로는 뭐 레지던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쭉 빌딩 프로그램들이 들어가고요.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에 그 안쪽 표면이 몽땅 다 이 스피어 같은 LED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 타워 형태, 뭐 우리나라의 황룡사 9층 목탑처럼 생긴 그런 타워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. 거기에 각종 레스토랑과 뭐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부에 있는 탑에서 우리가 밥 먹으면서 밖을 쳐다보면은 그냥 완전히 인공의 환경으로 만들어진 스피어 같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두바이도 그렇고 미러 라인도 그렇고 이 자이언트 큐브도 그렇고 이 사막 기후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은 아니니까 완전히 인공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아주 극단으로 치다른 게 저는 이 자이언트 큐브라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. 완벽한 실내 공간을 만들고 완벽하게
LED로 만들어진 우리의 착각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유토피아 같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인공으로 거기다 만들어낸 거죠. 그래서 아직 이거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게 완성되면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.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도대체 여기 전자파가 얼마나 센지. 그래서 여기서 한 1년 정도 생활하면은 무슨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런 거대한 LED 스크린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블랙미러라는 넷플릭스 시리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. 계속 조그마한 방에서 조그마한 화면으로 보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돈 벌었더니 큰 TV로 바뀌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환경이 나오는데 거의 그런 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.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다 걸어다닐 만한 거리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그 도심의 센터 안에 지금 보시는 저런 자이언트 큐브가 들어가는 겁니다. 그 엔터테인먼트, 레지던셜, 호스피탈리티, 다이닝, 리테일 이게 다 들어가 있고요. 그냥 거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을 만든 것 같아요. 이게 지어질지는 모르겠네요. 워낙에 중동의 계획안으로 어마어마하다가 안 지어진 프로젝트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한번 완성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.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그 오너가 엄청난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3배가 들어가도 완성을 했는데 뭐 돈은 사실은 사우디가 더 많죠. 비싸면 이 자기 호주머니 돈 좀 쓰면은 지을 수 있겠죠. 뭐 몇 조가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. 이거는 스피어하고 자이언트 큐브는 좀 다르죠. 자이언트 큐브는 박스로 돼 있잖아요. 그리고 밖은 그냥 일반적인 중동 전통 건축의 그 창틀에 있는 그 패턴들 있잖아요. 그거를 써가지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. 그냥. 근데 안에 들어갔을 때 경험이 다르게 한 거죠. 근데 이 사람들이 스마트한 게 단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가 있고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은 위에가 리테일로 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 안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들이 스팬이 엄청나게 넓잖아요. 백몇십 미터 될 거라고요. 200미터 가까이. 그 200미터의 스팬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구조적으로 가장 좋은 지붕을 덮는 방법은 돔이에요. 그러니까 얘가 평면상에서 보면 동그란데 올라가서 위에가 돔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돔은 지붕을 받칠 뿐만 아니고 그 위에 또 리테일들이 있잖아요. 그럼 걔네들의 구조들을 여기다가 이 돔에다 얹어서 이 벽체로 이 구조를 내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400m의 스팬의 위에 옥상 부분을 만들면서도 내부에다가 그 빈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면 구조를 얘는 갖고 있는 거죠. 근데 말씀하신 대로 스피어가 좀 더 임팩트가 있는 이유는 사이즈는 작지만은 스피어는 표면에 LED가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없어져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얘를 다른 인격이 가진 존재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동그랗다고 하는 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만화를 그릴 때 보면은 사람의 머리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? 보통 동그랗게 그리잖아요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의 머리들은 대부분 구로 그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만 우리가 이미지를 잘 입히면은 얘가 하나의 그냥 생명체 같은 느낌이 나게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의 머리를 가진 동물은 없잖아요. 그래서 스피어가 가지는 특징은 좀 더 유기체, 생명체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저해상도 도트로 되어 있는 것만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걔를 컬러풀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. 네, 그러면 이번 시간에 라스베가스의 스피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이언트 큐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